6월에 한낮에 더위, 오후가 되니까 이렇게 꺾어져서 나름 서늘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투원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외장 아투원 야외 잔디 밭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머플러 보이는데요. 어떤 작업했는지 대략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외장 쪽 설명드리면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리무진 차량이고요. 외장 컬러는 보시는 것처럼 ABP 컬러 그리고 하이루프 디자인 늘 설명드립니다. 기아 순정과 비교 환영하고요. 측면 쪽도 한번 돌아가면서 비춰볼 건데요. 썬팅은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필름 시공하기 힘들다는 필름이고요. 썬팅이 마르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측면 쪽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과 비교해도 나름 예쁘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즉 외장 쪽은 하이루프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 세트 그리고 아래쪽에 사이드 스텝 매번 설명드리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고 실내 쪽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 쪽 과연 어떤 작업이 되었는지 보시죠. 1열 2열 동시에 열겠습니다. 자 1열 쪽 열었고요. 2열도 이렇게 동시에 열어보겠습니다. 자, 척 보면 다 아시겠지만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순을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 실내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 선택을 했고요. 새들 브라운은 기아 하이리무진에선 볼 수가 없습니다. 즉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생산하는데 아트원에서는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그리고 미스티 그레이도 원하시면 그리고 차량 색상도 블랙 화이트 그리고 아스트라 블루 등 원하는 색상 모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컨버전 밴 회사 역시 아트원입니다. 기아 순정의 한 표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1열 쪽 살펴보면은 본 차량 새들 브라운 컬러 그대로 시트 순정 시트 이용했고요. 목베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이고요. 바닥 쪽은 컬팅 자수 매트 그리고 라인 매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설명 왜 짧게 하느냐, 매일 유튜브 보면 동일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좀 재미가 식상할까봐 이렇게 짧게 하고 있습니다. 2열 핵심 포인트 비춰보겠습니다. 자 2열 쪽 비춰보면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리무진의 가장 큰 인기 요인은 이렇게 릴렉션 시트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7인승 리무진을 선택을 하고 있고요. 사업자가 없고 부가세 공제 대상 아니고 버스 전용도로 탈 일이 별로 없다. 그리고 나만의 편안한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릴렉션 시트를 가지고 싶다면 당연히 7인승을 선택해도 됩니다. 자 항상 측면 쪽에서 설명을 이어나갔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평탄화 작업 그리고 누티크 작업이 되어 있고 이렇게 7인승의 앞쪽으로 연장 레일이 설치가 되어 있으며 평탄화 작업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측면 쪽은 커튼 늘 설명했듯이 아트원 직접 생산하는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가 화되는 베이지 원단은 이렇게 역시 베이지로 되어 있네요. 자 상부 쪽 이렇게 비춰보면 상부 쪽은 디자인 참 예쁩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디자인과 이렇게 비교도 해볼만 하고요. 구성품들은 후속과의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웰컴 등 센터 등 그리고 앰비언트 조명이 사이드 쪽에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름철 더위에 골고루 뿌려줄 수 있는 펠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 보이지 않는 곳에 덕투 구조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장점입니다. 디자인과 실내 구성 요소 기능 모든 것이 기아 순정과 대비해도 부족할 것이 없다 라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자 시트 포지션 한 번 더 설명할 건데요. 지금 운전석 뒤쪽에는 릴렉스한 시트 여기 한번 앉으면은 이렇게 공중에 붕 뜬 느낌 그리고 반대로 조수석 뒤쪽에는 승차 모드 즉 1열
2열 그리고 3열에도 승차할 수 있는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릴렉션 시트를 펼쳤을 경우에는 자 안으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릴렉션 시트를 펼치면 이렇게 후석에는 공간이 남지 않습니다. 현재 3열에는 6대4 싱킹 분할 시트를 제거하고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 현재 승차 모드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저도 가서 앉아보겠습니다. 릴렉션 시트는 많은 분들이 앉아봤기 때문에 특히 설명 굳이 필요가 없고요. 3열 쪽 과연 성인이 승차할 수 있는지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좀 어둡지만 이렇게 돌아가서 착석을 했습니다. 착석을 했고요. 현재 비춰지는 모습 조수석 뒤에는 이렇게 승차 모드, 앞에 한 명이 탈 수 있는 승차 모드가 되고요. 자, 운전석 뒤쪽에는 릴렉스 모드, 한 분이 이렇게 릴렉스한 시트에 누워서 앞쪽에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모드입니다. 당연히 릴렉션 시트가 작동을 하면은 3열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즉 6대4 싱킹 분할 시트 순정 시트나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를 해도 어차피 사람은 탈 수가 없고요. 다만 이렇게 승차 모드를 했을 경우에는 넓은 공간이 생기고요. 3열에는 이렇게 팔걸이가 있기 때문에 승차할 때 편리합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는 이렇게 순정의 측면에는 3점씩 안전벨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자, 3열에 이렇게 성인이 승차할 때는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이 플라스틱 부분이 헤드에 걸릴 수가 있는데요. 머리를 약간 뒤로 누워주면은 편안한 상태로 승차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제가 한번 이렇게 승차해 보겠습니다. 승차한 상태에서 보시면은 앞쪽에 모니터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평소에는 둘 그리고 2열에 2명, 3열에 2명이 승차할 수 있는 6인승 모두 오늘 합법적인 구조 변경까지 완료를 했고요. 때로는 5명이 승차할 때는 1열 그리고 2열의 한쪽은 릴렉션 시트를 한 사람이 사용할 수가 있고, 평소 4인이 승차할 경우에는 양쪽 모두 릴렉션 시트를 사용하면은 장거리 이동 시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릴렉션 시트 위치에서 이렇게 모니터를 시청하는데 모니터의 거리가 적당합니다. 물론 승차 모드에서도 모니터 거리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온 김에 천천히 앞쪽으로 이동해서 한번 카메라 비춰볼 건데요. 릴렉션 시트 2열 승차 모드, 바닥에는 평탄화된 요트 바닥, 아트원에서 폐차할 때까지 보증한다는 말 늘 곁들이고 있습니다. 자, 1열 쪽 다시 한번 비춰보는데요. 새들 브라운 컬러 그대로 순정 시트 사용했고 목 쿠션만 장착된 상태. 앞쪽에는 12.5인치 보조 모니터가 보조석 승차자가 장거리 운행 시에 뭐든지 시청할 수가 있는데, 자, 개인용 핫스팟, 즉 기아 순정에 있는 미러링이 아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젠 탑재되는 안드로이드 모니터는 개인용 핫스팟만 열어주면은 바로 연결돼서 유튜브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에 어떤 한 손님이 팁을 줬는데요. 개인용 핫스팟 핸드폰 연결하는 것보다 이동식 와이파이, 즉 에그 하나만 신청을 하면은 월 2만원 이하로도 충분히 데이터 쓸 수 있다라는 조언을 해줬습니다. 즉 이동식 와이파이 에그만 하나 정도 가지고 있다면은 굳이 개인용 핫스팟 연결 안 해도 차 안에서 끊김없이 유튜브 등을 시청할 수가 있지 않을까 사례 됩니다. 자, 천정 부분 다시 한번 비춰보는데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29인치 QHD 모니터, 업계 최대 사이즈, 그리고 화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1열 쪽에 보조 모니터 있는 것도 특징이고요. 자, 1열 그리고 2열 승차 모두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선택 잘 하셨고요. 더불어 요즘 한창 유행하는 황제 차박 6인승 시트 모드 그리고 전기장치를 설명할 건데요. 오늘은 특히 합법적인 6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했기 때문에 폐차할 때까지 그렇게 6인승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자, 과연 6인승으로 하면 어떤 점이 유리한지 후속 쪽으로 가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밖으로 나가시죠. 자, 후속에서 설명 이어나갑니다. 상부에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캠핑 등 아트원 직접 생산하는 허니콤 블라인드 자랑이고요. 아래쪽 비춰보면 현재 승차 모두
자, 뒤쪽에는 이렇게 트렁크 수납 공간이 있는데, 트렁크 수납 공간은 싱킹 시트, 즉 6대4 싱킹 시트를 드러내면 이렇게 신의 한수 싱킹 공간이 생기고, 이 싱킹 공간에 어마어마한 전기, 딱 보시면 이제 다 아시죠? 2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 충전기와 2000W 인버터, 그리고 가솔린 전용 에버스펙커 무시동 히터 들어가 있고, 신의 손으로 제작되는 배선 등 아주 꼼꼼한 작업, 그리고 손님들은 이렇게 휴지만 점검하면 됩니다. 전기장치 살짝 보여드렸고요. 자, 시트를 앞으로 밀어 보겠습니다. 시트를 앞으로 밀기 전에 이렇게 표가 있는데, 이 표는 아트원 시트 부품 자본 표가 있어야만이 합법적인 6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된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시트를 롱레일을 통해서 앞으로 쭉 밀어 보겠습니다. 자, 밀면은 이렇게 넓은 공간, 캠핑 장비나 골프채 등을 실을 수 있는 트렁크 공간이 롱레일을 통해서 전후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측면 쪽 이렇게 비춰볼 건데요. 전동 침대트 시연 매일 하는 거지만 그래도 작동 여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보신 분들은 건너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등판 내려오고 있고요. 등판이 내려오고 현재 안전벨트 3점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등판이 내려오면 늘 설명드렸다시피 방석과 등판이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방석 부분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은 완벽한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더불어 언더 서포트를 이용해서 올려주면은 앞쪽에 언더 서포트가 올라오고요. 양쪽에 열선 시트는 다른 손가락으로 한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눌렀습니다. 열선 시트 확인 중, 열선 시트 작동을 하고 있고요. 확인하는 사이에 이렇게 언더 서포트가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완벽한 수평을 위한 전동 침대 시트 1750 사이즈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헤드레스트를 빼고, 이렇게 빼고 양쪽에 팔걸이 부품을 옮겨주면은 최대 길이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1850 전동 침대 시트가 7인승 리무진에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테일 게이트도 이 상태에서 닫힙니다. 자, 이 상태에 누워서 이렇게 역시 모니터 시청하면 어떤 기분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자, 옆쪽에 전기장치도 한번 간단하게 실험을 해볼 건데요. 전기장치 풀. 자, 무시동 히터 한번 누르면 현재 상태 한번 누르면은 29도로 되는데 25도로 맞추겠습니다. 무한대, 그리고 온, 그리고 온도 센서, 그리고 본 버튼은 전원 버튼, 즉 무시동 상태에서 모니터 열선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전원 버튼, 물론 시가 아울렛 USB도 통제가 가능하고, 본 버튼은 테일게이트 버튼, 즉 취침 중에도 이렇게 테일게이트 버튼을 눌러 가지고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리모컨 등을 찾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잔량계, 그 보조 배터리가 얼마큼 남아 있는지 잔량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220V 외부 입력, 그리고 외부 출력 단자. 자, 전기장치 220V 제발 인덕션, 그리고 커피포트 이런 건 사용하지 마시고요. 전자레인지, 그리고 커피포트는 12V, 그리고 인덕션은 캠핑용 500W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우측에 이렇게 인버터 통제할 수 있는 에코 파워팩 버튼이 있고요. 역시 우측에도 220V 아울렛과 시가 아울렛, USB 아울렛이 있습니다. 자주 설명드렸기 때문에 길게 설명 않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실내 새들 브라운 컬러의 리무진 시트 제외했고요.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요트 바닥, 그리고 황제 시트 수납함 전기장치들을 모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GV80 금액 대비 한 번쯤 비교해 볼 만도 합니다. 자, 두 가지 목적. 평소에 80%는 아주 편안하게 릴렉션 시트를 사용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승차, 그리고 주말에는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를 얻었습니다. 과연 본 차량의 가성비가 어떨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현재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자가 있고 부가세 공제 및 버스 전용도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 때문에 9인승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사업자가 없고 버스 전용도를 이용이 많지 않다 하면은 이렇게 7인승 릴렉션 시트를 사용하면서 전동 침대 시트까지 얻을 수 있는 모드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4세대 신형 카니발에 관한 많은 정보 계속 담을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더운 날입니다. 6월에 더운 날인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